안녕하세요. 용인목수 윤선호입니다. 다들 성탄절이랑 연말 연시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나름 잘 보냈습니다. 잘 지나고 나니까 뭐 그저 그렇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 52시간제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결론은 뭐 제목에 있습니다. 근거 보기 싫으시면 아예 동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요약이 따로 없어요. 1953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제정됩니다. 그때 당시 법령에 나온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8시간이었고 합의하에 최장 60시간까지 되었습니다. 이후 몇 번의 개정 끝에 나온 현재의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거기에 연장근로시 12시간을 더해 최장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 명문상의 52시간 혹은 60시간이 초과되는 근로는 원래 불법이었습니다. 예, 불법이었죠. 근데 왜 제도적으로 가능했냐? 노동부의 행정해석 때문이었습니다. 행정해석이라는 게 뭐냐? 원래 있는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행정부가 해석을 하여서 일괄 지시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족한 정보로는 김대중 정권기에 등장하였다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정한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 좀 해주세요. 댓글 말고 쪽지나 문자로요. 카톡, 인스타, DM도 뭐 괜찮아요. 아, 왜 필요하냐고요? 저기 뚝배기 좀 깨려고요. 하여간 행정해석상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은 주간인 월화수목 금요일만 해당하는 거고 주말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면서 토요일 일요일 각각 하루 8시간씩을 별도로 추가해서 52시간에 플러스 16시간에서 최장 6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해석을 내려버립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입법한 취지는 노동자의 피로도와 건강을 생각해서인데 쉬라고 있는 주말을 또 근로일로 산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행정에서 나오고 20년 지난 뒤인 2018년 7월 1일 대통령령으로서 공식 폐지되면서 주 52시간제 시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산업계에서 참 말이 많습니다. 뭐 시기상조라느니 산업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느니 갑자기 시행함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하느니 개똥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로시간 규정은요 1953년부터 나와서 지금에서야 제대로 적용하려는 거예요. 65년 동안 뭐 하시고 이제서야 유예기간 달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요 법정시간 초과해서 노동자를 착복해서 이윤 추구하고 그걸로 회사가 돌아가고 유지되었으면요 그런 회사는 정상도 처망해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추구한 이윤을 몰수하고 규제 및 처벌받아야 되고요. 기업의 이윤 추구와 경제발전이 보호받아야 하는 건 어디까지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걸 추구했을 때죠. 그리고 만 65년이에요 여러분. 저희 친구 어머님분이 항암치료 받을 때 의사가 그랬어요. 병원에서 특히 항암치료하는 곳에서 사람 노인으로 취급하는 기준점이 만 65세다. 근로기준법 제정할 때 태어나신 분들 지금 만 65세 다 넘으셨어요. 예, 2020년에 만 67세 되시죠. 근데 뭐요? 시기상조? 한번 시기상조 쳐 맞아볼래요? 국제노동법에도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 48시간, 하루 일하는 시간 8시간으로 규정했지요. 작년 저번 달에 극악무도한 나치 독일의 노동법이나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나치 정권 전에 바이마르 공화국 때 노동자들이 주 평균 40시간, 41시간을 일했는데 나치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주당 47시간, 48시간을 일하게 돼서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혹사시켰다는 서술이 있는 거예요. 네, 전 인류의 폐악질을 일삼던 나치 독일이 노동자를 혹사시킨 게 주 48시간인데 한국은 주 52시간도 말만 해놓고 제대로 적용도 안 되고 그것조차 논란이에요. 이거 정말 더럽게 창피한 거예요. 미국에선 주 40시간, 8시간 준수하라고 시위 벌어졌었는데 이게 언제였었냐? 1886년이에요. 그해 태어나신 분들이 만 134세시네요. 내일 모레면 140살 되세요. 여러분 산업진정의 사고가 나는 것이 뭐 안전규정 미준수나 뭐 우발적인 신수, 우연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오겠죠. 그 중에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과로 및 피로로 인한 집중력 및 주의력 저하예요. 사고를 줄이고 건강을 챙기려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일 적게 하고 많이 쉬어야겠죠. 법정 근로시간 40시간만 일해도 피곤해서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을 쉬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고요. 국제노동규약에도 나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건강을 생각하자면 52시간이 한 40시간만 일해야 정상입니다. 남들은 100년도 전에 그러자고 했는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습니까? 100년이 넘도록요. 그때 태어나신 분이 134세예요 여러분. 일하는 시간이 적어서 수입이 적어질까 고민하는 일용직 노동자 여러분. 원래는 그런 수입 보장하라고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건설 현장에서는 받지도 못하고 있고 노조 말고 일반 노동자도 받아야 되는데 뭐 아무튼 일반 노동자도 노동조합 아니더라도 주휴수당 법정상 다 받고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주 40시간만 일하고 그거 일하고도 수입이나 생계 걱정하지 않게끔 되고 살자고요.
이상입니다. 용인 목수였습니다.